꼬꼬. 아, 저 그 뭐냐? 그 늘 사던 걸로 하나 줘봐요. 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. 이거 원 플러스 원인데 저 한 개만 먹고 싶었어요. 한 개만 내서 반값으로 계산해 주세요. 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. 교통카드 3,000원 충전해 주세요. 여기요. 첫 번째, 순한 맛 진상에는 불닭김치 참치치즈 크래커다. 재료는 크래커, 마요네즈, 참치, 방울토마토, 치즈, 그리고 불닭볶음김치다. 먼저 마요네즈와 참치,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불닭볶음김치를 한 그릇에 넣어준 뒤 골고루 섞어준다. 그 다음 방울토마토를 반씩 톡톡 썰어준다. 색깔별로 예쁘게 썰어줘도 좋다. 치즈도 4분의 1 크기로 썰어 준비한다. 그리고 크래커들을 쭉 깔아준 뒤 치즈를 착착 올리고, 불닭김치 참치마요도 착착착 올리고, 방울토마토도 착착착착 올려주면 불닭김치 참치마요 크래커 완성! 한 손으로 쏙 집어 입속으로 쏙쏙! 간단하게 만들어 화끈 부드러운 맛으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자! 두 번째, 중간맛 진상에는 불닭 콧마요 볶음면이다. 재료는 김가루, 스트링치즈, 콘 옥수수와 큰컵 불닭볶음면이다. 먼저 큰컵 불닭볶음면 하나를 맛있게 만들어준다. 아까 왔었던 진상 손님을 생각하며 사정없이 구멍을 팍팍팍 뚫어준다. 스트레스를 모두 흘려보낸다는 생각으로 물을 버려준 뒤 액상스프를 넣고 콘 옥수수와 불닭마요를 넣는다. 스트링치즈를 무심한 듯 툭툭 떼서 올린 뒤 전자레인지에 치즈가 녹을 때까지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돌려준다. 진상 손님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한 대 모아 마구마구 섞어주면 완성! 화끈 달달한 맛이 상처받은 브라더의 마음을 싹 감싸줄 거다. 세 번째, 매운맛 진상에는 불닭 샤오롱바오 볶음밥이다. 재료는 불닭 볶음밥과 불닭 샤오롱바오, 그리고 함께 곁들이면 좋은 반숙란 하나를 준비하면 된다. 조리는 너무너무 간단하다. 우선 불닭 볶음밥과 불닭 샤오롱바오를 전자레인지에 데워준다. 그리고 큰 그릇에 불닭 볶음밥을 옮겨준 뒤 불닭 샤오롱바오 두 개를 올려 아까 그 진상 손님을 생각하며 마구마구 부셔준다. 촉촉하게 잘 익은 반숙란까지 위에 올려주면 완성! 든든하게 배를 채워줘야 진상 손님 방어력도 올라가는 법! 얼얼하고 든든하게 스트레스를 날리고 싶다면 강력 추천한다! 네 번째, 핵매운맛 진상에는 핵불닭 대창떡볶이와 주먹밥이다. 보통 진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화끈한 레시피로 준비했다. 재료는 본인 취향의 삼각김밥, 불닭떡볶이, 불닭맛 소대창과 핵불닭 소스다. 먼저 떡에 액상 소스를 넣는다. 하지만 이 정도로는 핵진상 손님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날릴 수 없다. 핵불닭 소스를 콸콸콸 부어줘야 한다. 그 다음 불닭맛 소대창을 떡볶이에 넣어준 뒤 전자레인지에 2-3분 정도 돌린다. 떡볶이가 조리되는 동안 주먹밥을 만들어주겠다. 삼각김밥을 큰 볼에 넣어 주먹으로 마구마구 패고 주물러준다. 그 다음 상처받은 마음을 예쁘고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준다는 생각으로 주먹밥을 말아주면 완성! 핵불닭 대창떡볶이에 주먹밥! 이 조합 생각하는 사람 노벨 평화상급이다. 나의 스트레스를 진정시켜줬으니까 눈물 쏙 빠지게 매운 핵불닭 대창떡볶이와 주먹밥이면 스트레스도 안녕이다. 오늘은 진상 손님들로 고생하는 우리 편돌이 브라더들을 위한 레시피 4가지를 소개해봤다. 지치고 힘들어도 더 밝은 내일이 올 것이니 편의점 레시피로 스트레스를 싹 날리고 힘내자. 그럼 다음 불닭의 참견으로 찾아오겠다. 호닥닥! 꼬꼬.